제발 제발 기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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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우선은 쿠키런과 함께 출발합니다. 저번에 아레나 1위랑 2위를 달려서 이제 나머지를 한번 달려볼텐데 현재 탈출 레벨을 보면은 50레벨이 이제 경험치가 1500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50레벨 달성하고 전설상자 한번 딱 깐 다음에 보상도 받고 그러고 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뽑기 한번 정도 하면은 지금 레벨업할 쿠키들이 많이 생기니까 끝이 나줄 것 같고요. 와 이제 희귀도 거의 다 만렙이 돼가는 상태라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50레벨 되겠다. 그렇지 19레벨 확정해. 얘도? 오 괜찮네 좋았어. 자 에픽이 경험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 슈크림 좋았어. 다음은 아 해적맛 12레벨까지 찍어버리면서 자 해적맛 랩업하면은 600이 또 오르게 되고요. 이러면은 900 남았다 좋았어. 자 여기다가 피스타치오 400까지 딱 올려주면은 500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요거까지 딱 올려버리면은 1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머스타드를 요걸로 레벨업을 딱 시켜버리면은 600이 더 오르게 되죠. 요거까지 딱 해주면은 자라치 드디어 탈출 레벨이 5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와 젤리가 일단은 알록달록한 젤리로 바뀌는 것 같고요. 거기다 코인 보너스가 무려 50% 요렇게 얻고 나면은 고급 성장 패키지에 요거를 또 받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전드 상자 공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사서 열 수 있는 거지만 레전드 상자 어떤 게 나올지 자 요번 레전드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전설이 오 불꽃 정령 획득 거기다가 4000까지 획득을 해서 아 이거 한 번만 더 뽑아볼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레나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벌써 1%에 들어와 있네. 하지만 조금 더 점수를 올려보기 위해서 자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5%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1위랑 2가 2%대로 밀렸는데 자 우선은 아레나 3부터 해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히어로 잭슨으로 출발합니다. 와 요게 4까지는 다 요런 조합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똑같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자 과연 기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에서는 일단 한 두 개 정도를 안 먹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버렸고요. 요거 먹지 말고 두 개 정도를 안 먹는 게 요게 후반부 타이밍 조절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두 개를 먹지 않은 상태로 첫 번째 변신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약간 늦었는데 너무 늦었나? 점수가 완전히 망인데 자 요렇게 되면은 두 번째 변신을 거의 똑같이 맞춰서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첫 번째 변신은 빨리 변신하면은 운 완전히 꼬여버리고 요렇게 오히려 약간 늦게 변신하면은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어. 자 그런데 요거를 다 먹어버려서 괜찮아 조금만 더.. 아 빠르다 아 이거 안 맞아 싸 오케이 괜찮아 여기도 다 먹으면 돼. 700만 넣으면 이득 700 오케이 700 넘었다 좋았어. 오케이 잘하면은 여기서 800만도 넘는데 일단은 700만으로 들어왔고요. 고탐을 800만 정도로만 가면은 어느정도 변신이 잘 들어간 상태라서 기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700 부족한데 아 이러면은 딱 중간이네. 잘 나오면은 800 이상인데 현재 750이었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의 점수로 보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위쪽 루트를 좀 타면서 이거 다 먹어버리고 850만인가? 그렇지. 아 이게 잘 터지면은 요 정도 점수로 보탐에 들어오는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변신까지도 이제 꼬여버린 상태라서 싹 그렇지. 아 좀 안 맞네. 자 아쉽지만은 천만 점을 아 지금 넘겼다. 아 타이밍이 좀 안 좋네. 약간 불안한 상태지만 그래도 촘촘한 타이밍 잘 견뎠고요. 좋았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번 정도 변신이 더 맞아떨어져야지 안정적으로 기갱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변신했어. 아 완전히 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저 점수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이게 탈출 레벨을 올린 효과로 조금만 더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변신이 완전히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잘 풀릴지 일단 다 먹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빨리 변신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는 게 좋을 테니까 그러지 최대한 더 변신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지. 자 이거 우와 이게 불안해. 이거 1300만 점 넘겼네.
아, 요게 잘 나오면은 1500만 점을 넘기고 여기로 오는데 지금 200만 점이나 뒤쳐져 버린 상태라서 변신 한 번만 더 하면 상쇄될 수도 있어. 변신 한 번만 더. 그렇지, 오케이. 1400만 점.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변신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요 정도면은 마지막에 슈크림으로 대활약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좋았어. 와, 600만이나 더 올려야 되네. 자, 여기는 일단 슈크림 구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좋았어. 그리고 연속으로 터지네, 이거 좋아. 자, 노방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보탐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노방만 잘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타이밍 운이만 운이 좀 따라주면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자, 아직까지는 무난무난한 상태이고요. 그렇지. 보탐 잘 들어가면은 조금은 더 올릴 수 있겠다. 자, 보탐만 잘 들어가주면은. 그렇지. 보탐만 잘 들어가 버린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얼음 잘 피하고. 아쿠스타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아. 오, 타이밍 좋다. 그렇지. 안정적으로 보탐 들어가겠다. 그렇지. 오, 거기다가 왕보탐 잘 먹으면 돼. 잘 먹으면은 기갱할 수 있어. 길이야, 기갱할 수 있어. 길이는 기갱을 하라고 길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렇지. 자, 순식간에 2100까지만 올리면 돼. 그런 가능성 있어. 2100 오, 100만 점 남았는데. 아, 이거 너무 불안한데. 아, 제발 제발 기갱. 제발. 아, 이거 뭐야. 아, 최고 점수보다 더 낮게 나왔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1%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 좋았어. 아레나 4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2%이기 때문에 노박으로 잘 하면은 1%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갱 못한 거 요번에는 기갱 도전한다. 아레나 4 출발합니다. 자, 잭슨과 히어로의 조합. 요번에도 아레나 4 고득점 조합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현재 한번 박은 점수인데 그래도 초반에 점수가 좀 잘 나온 조합이라서 요번에도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은 한번 박은 점수보다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노박을 또 해야 되겠지만 요거 오케이, 요거 안 먹어도 돼. 그렇지. 자, 요렇게 하고 한 개만 더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요거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변신은 오케이. 어느 정도 괜찮아. 요 정도면은 다음 거만 좀 잘 안 먹어주면은 두 번째 변신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런 거는 무조건 피해야죠. 자, 밑에 깔려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자, 요거 안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화살 때문에 먹어버리고. 여기에서도 제발. 와,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만 나오는 거 봐봐. 요게 또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운이 좀 필요해서 요 조합은 레벨이 맞지 않는 이상은 운이 좀 따라줘야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차례 지금 녹화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목소리가 쉴 것 같은 길이고요. 자, 요거 말고도 지금 라데온도 패치가 돼서 올려야 되는데. 아, 쿠키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자, 요거, 아, 안 먹었을 텐데. 오케이. 쏴.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요번에 설계 잘 되는 것 같은데. 좋았어. 그렇지. 오케이, 설계 양호. 아, 근데 또 밑에 나오네. 자, 요번에 제발 한 두 개만 더 안 먹으면 게이드. 자, 여기에서 오케이. 천만 점 빨리 넘겼어. 그 다음에 요거 벗기 말고. 그렇지, 요런 식으로 가면 되죠. 좋았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점수 괜찮다. 변신 상태도 완전 양호인데 요거까지 안 먹으면은 완전히 개이득이죠. 쏴. 대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요번에 제대로다. 세 번까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요러면은 점수 진짜 엄청난 것 같고요. 네 번째까지 맞으면은 진짜 심장 마비 걸릴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안 돼. 일단 완주는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까지 딱 맞아떨어지면은 진짜 완전히 지려버릴 것 같고요. 조심. 그렇지, 변신 들어가고. 한 번 더 맞으면 진짜 난리 난다, 이거. 하지만 요번에는 좀 힘드네. 요번에는 힘들어. 이제 끝났다. 자, 이제 노방만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오케이. 젤리 타이밍 완전 좋았어. 그렇지. 빠르게. 그렇지. 지었습니다. 일단은 점수 엄청나다. 와, 이러면 한번 박아도 되겠다. 지금 설계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안 맞아도 돼. 오케이. 오, 꼬일 뻔했는데 일단 잘 풀어냈고요. 그렇지. 여기에서 칼날이 위치가 상당히 무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와, 이게 젤리 같은 거에 가려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노박으로
빠져도 괜찮아. 조금 더 멀리 가면 게이득이니까 좋았어. 완전히 게이득인데 좋았어. 그렇지. 우와 마지막 변신까지. 요번에 진짜 점수 엄청나겠다. 이러면 슈크림으로 막 치고받고 해도 점수가 뭐 무조건 기갱일 것 같고. 야우 그렇지. 완전히 신나버린 길이인데 좋았어. 그래도 찔리면 안 돼. 우리 지켜주고 싶은 슈크림 이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자력 딱 빨아들였더니 지금 점수 싫어야 이거? 이 점수 싫어한가 지금? 노방만 하면 돼 좋았어. 이럴 때는 또 기리의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기리의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는 점. 세나처럼 6개만 뚫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타이밍에 따라서 무한하게 나오는 기리의 잠재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노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내가 바로 기리니까 좋았어. 자, 목이 쉴 때가 됐는데 드디어 나오네. 와, 요번에 무조건 1%다. 요번에 노박하면 잘하면은 지금 0%도 들어가겠는데 요정도 설계라면은 거의 히어로로 한 4번 정도 타이밍을 맞추면서 벌써 기갱 좋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벌써 엄청나게 남아버렸네. 자, 슈크림을 오늘 지키고 만다. 슈크림아 내가 지켜줄게. 슈크림아 지켜줄게. 그렇지. 기리는 지킬 수 있는 남자니까 좋았어. 여기에서 2단 점프 중요합니다. 그렇지. 괜찮네. 좋았어. 빠르게. 그렇지. 좋았어. 점수 엄청나다 진짜. 역대급 점수 나오고 있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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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뭐야 이게. 아 깜빡하고 박았네. 아 요게 너무 긴장을 해버렸다. 하지만 점수가 200만이나 올랐구요. 요번에 무조건 1%다. 한번 확인해보면은 그렇지 1.2% 좋았어. 마지막에 아쉽게 박았지만 일단은 요런식으로 히어로 잭슨만 잘 활용하면은 슈크림으로 한번 톡 부딪히더라도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수가 더 올라와서 상위 1.5% 달성. 요렇게 하고 이제 아레나 1이랑 2를 좀 설계하고 5까지 플레이 해주면은 잘하면은 200등 안까지는 아니라도 300등 초반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아레나 5까지 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